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32쪽, 33쪽의 답을 한 방에 일단 볼게요. 3, 3, 4, 5.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2번이 있다. 그 infuriate라는 단어가 거기 뜻에도 나와 있지만은 격분시키다란 말이 있죠. 사실 이거는 뭐랑 비슷한 단어냐면 annoy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뭐 화나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이 먼저 시작되면은 angry dog workers가 지금 주어거든요. 일단 상황 설정을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According to a law passed a few years ago. 끊어주세요. 몇 년 전에 passed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지금 자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According to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그럼 전치사 다음에 ed가 동사 과거형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이해했어요?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pp예요. 근데 법은 누구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법은 통과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대명사 그것도 얘기하지만은 일단 얘가 지금 전체가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which was입니다. 그럼 비동사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past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통과가 되었던 그 법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in, 뭐, see, 저쩌고저쩌고 나오면 시아트빌라 요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몇 년 전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벌진이야 됐고요. No pets were allowed in Penn Park 합니다. Penn Park라고 하는 이 공원에 어떠한 애완동물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infuriated란 말이 격분된 칸이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얘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접속사 as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workers가 대명사로 바꾸게 되면 day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동사 were이 들어가고 infuriated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b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ngry dog workers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angry 잠시만요. 내가 갑자기 요즘 큰일 났네 진짜. angry dog workers가 지금 어쨌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격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구조는 이런 건데 접속사 as 빼고 day와 workers가 같으니까 빼고 were은 been으로 바뀌어가지고 생략이 되어버린 상태. 그래서 얘가 i로 바꾼 거 이런 얘기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화가 난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개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개 주인들이 resisted park rangers attempt 해가지고 그 공원의 관리원들에 대한 시도에 저항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하는?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됐습니까? 됐어요? 또 질문? 죄송한데 대부분의 문법 교재 맞는 거 골라라는 거 없어요. 맞는 거 골라라 하는 건 언제 나오냐면 내신 대비 때밖에 안 나와요. 또 질문 받게요. 받을게요. 이번에 3번, 4번이요? 그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자, 계속 할게요. Many dog owners, 많은 개 주인들이요. Stated 칸데 사람이 state라고 얘기하면은 진술하다 또는 뭐 설명하다 뭐 또는 언급하다 어쨌든 말하는 겁니다. 자, 대세모치고요. 뭐를요? 그 공원은 도시의 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잠깐만 보세요. 자, 도시의 손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약간 뭐 운영이 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운영이 되어지는데
도시의 세, 그 도시의 세금에 의해서 지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paying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되냐? paid로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세금에 의해서 지불이 되어지는 그 공원은 어쨌든 그 아니 지불되면서 그 공원은 도시의 손에 이렇게 있었다. 도시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건 페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도시가 돈을 내야 되는 건데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iting the fact that the, their pets were subject to an annual tax imposed by the city. 거기 콤마 있죠? 일단 끊어주시고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da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day는 일단 지금 보시면은요. 그 일단 해석을 잠깐만 할게요. 우리 site라는 단어는요. 우리 보통 CIT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동사로 얘기할 때는 언급하다 이런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ing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주어가 언급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언급하면서 뒤에 보면은 the fact 이란 사실을 언급했대요. 자, 일단 첫 번째 왜 citing이 답이 되는지는 뒤에 the fact라는 목적어 명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at their pets were subject to an annual pet tax 그러니까 연간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에 종속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뭐냐? 애완동물 키우면서 세금도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imposed 부과가 되어지는 어디에서? 도시에서 부과가 되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 민경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면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는 애요? 강아지 세금 얼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도시에 의해서 부과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연간 애완동물 세금에 얘들이 종속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리 돈 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 돈 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argued 주장했다라는 거죠. 대세모 치고 뭘 주장했다? 그들의 애완동물들이 deserved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deserve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As much access to the park as people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뒤에 보시면은 많은 공원에 대한 많은 접근 권한으로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as 뭐 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그러니까 사람도 공원에 갈 수 있고 애완동물도 거기 공원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왜? 우리 세금 내잖아. 됐습니까?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왜 애완동물 여기 못 들어가게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로 사이팅이 왜 어법상 맞냐면 뒤에 더 팩트라는 명사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트라고 언급하는 건 결국 사람이 언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라는 주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풀이법 두 개예요 이거. 알겠죠? 근데 제일 쉽게 푸는 거는 뭐라고요? ing 뒤에 명사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요. 또 질문 없으면 내가 반대로 묻는다 그러면 1번요 다 해줘요 아니면 3번만 해줘요? 3번. 자 그러면은 잘 걸렸습니다. 심영규 네? 서퍼들도 뭘로 바꿔야 되나? 그게 잠깐만요라고 할 게 있어요? 못 찾았죠. 서퍼는 프롬이 바로 들어갑니다. 동사에 프롬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서퍼가 뜻이 뭐예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거죠. 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 느낌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ing로 바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동사 자체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알겠죠?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ing 가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질문. 3번에 4번은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encouraging이요. 왜요? 그들이 격려하도록. 그래, 간단한 건 뒤에 목적어 them이란 게 있잖아. 맞죠? 자, 보세요. encourage는 누차 강조하는 거죠. encourage 항상 구조가 어때요? 목적어 a 잡고 to 동사 오는 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ing로 바뀌어도 똑같잖아요. 능동이니까.
맞죠. 만약에 수동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 encouraged. 그 다음에 이 목적격보 to가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뭐 하도록 격려를 받은 거고, 얘는 앞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가 야한테 이렇게 하라고 격려를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분사로 ing가 쓰이더라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럼 또 물어봐야지. 4번에요. A번은 왜 threatened예요? 위협받았을 때. 자, 그럼 내가 다시 물을게요. The creature가 누군데 그러면? 일단 원래 얘는 S를 넣어야 조금 어법이 좀 맞아떨어지는데 얘는 그냥 셀 수 없는 명사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The creature 그냥 썼어요. 그럼 여기서 The creature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옥토퍼스하고 스퀴드 스피시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can squeeze the sack 어떤 가방을 쥐어짜고 그 다음 expect 방출한대요. 뭐를? a stream of the ink 일종의 잉크를 방출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냐,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왜 저 뭐야 문어나 뭐 오징어가 뭐 위협받게 되면 막 먹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새우깡 중에서도 오징어 먹물 새우깡 이런 거 있는데 혹시 뭐 먹어봤습니까? 아 몰라요? 오징어 먹물 새우깡? 아 요즘 안 나오죠?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한때 좀 잘 나갔는데 오징어 먹물 새우깡 이러면서. 매운 새우깡 같은 거 몰라요. 아 매운 새우깡 같은 거 몰라요. 오징어 먹물 새우깡이라고 정말 한때 좀 잘 나가는 거 있었어요. 광고에도 많이 나왔는데 누가 찍은지 몰라도. 자 그 다음에 B번 forming과 forms.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ing야. 얘는 왜 그럼 forms가 답이에요? 동사가 없어. 그렇지, 동사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 뒤에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항상 이렇게 선택형이나 밑줄 껐을 때 앞에가 뭐 접속사 대시 나오게 되면은 접속사 이후부터 내가 보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시제일치가 아닌 이상은요, 그냥 접속사 뒤에 거 보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made와 is made는요? 얘 예, is made가 왜 답이에요? Why? 일단 제일 끝에 나올 effective가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make는 내가 되게 많은 거를 내가 저 의미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mak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 잠시만요. 뭐뭐뭐 하게 된 채로 이러한 deceptive technique인데 deceptive란 말은 기만하는 또는 속이는 이런 뜻이야. 이러한 기만하는 기술은요 모든 좀 더 모두 다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더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뭐인 것으로 만들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술이 지금 뭐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러면 하나 질문 더. 바이 행위자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럼 바이 행위자는 누굽니까? 틀려도 좋아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일단 질문에 있어요. 그렇지. 옥토퍼스하고 오징어 종류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걔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술인 거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할 거 있습니까, 혹시? 네. 지 혼자 쓰는 부사입니다. 그 all the more effective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지 혼자 쓰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수거로는요, 거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요, 더 이란 말이 있어요. 어. all the more 하는 말 자체가 더욱더 오히려 이렇게 나니까 얘는 오히려 부사로 빠지는 거죠. 어, 선생님 더가 있으면 명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얘는 오히려 effective에다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요.